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칼슘. 뭐 모르시는 분 없죠? 이때 우리 몸에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D가 있어야 합니다.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식품 솔루션,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리죠. 바로 오. 버섯인데요. 많은 버섯 중에서도 바로 이 버섯입니다. 목이버섯! 잡채에 들어가는 그렇죠, 버섯이잖아요. 어디 들어가나 맛있죠? 탕수육에 들어가도 맛있고. 그렇구나. 네, 바로 귀와 비슷한 생김새 그리고 독특한 맛. 이 목이버섯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요. 칼로리가 낮습니다. 네, 평소에도 즐겨 드실 텐데요. 다른 버섯과는 달리 네, 햇볕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복합제도 많고요. 칼슘, 철분 같은 무기질도 함께 들어있어서 꾸준히 드실 경우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식품 솔루션입니다. 이번에 좀 특별한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식품 솔루션,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스펀지 뼈를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. 바로 무슨 가루예요?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식품 솔루션,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스펀지 뼈를 꽉꽉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. 바로 이겁니다. 무슨 가루예요? 가루? 자, 아 이거 흰색인데요? 뭐 그렇게 오래 해오셨는데 한번 맞춰보세요. 흰색 가루. 아니 뭐 멸치나 뭐 이런 거. 멸치. 그럼 유제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멸치. 이게 고관이 같은 그 뼈를 갈아놓은 거예요. 멸치 가는 거. 멸치 맞는 것 같아요. 거리가 있는데. 네. 뭐예요? 네,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? 네. 이것의 정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골 네, 바로 어골 칼슘입니다. 아니, 이걸 저희가 어떻게 맞춰요? 어골 칼슘 하면은 아니 근데 어골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생선뼈잖아요. 생선뼈. 근데 이게 왜 뼈에 좋아요? 맞습니다. 이 어골 칼슘은 생선뼈를 가공해서 만든 그러니까 천연 유래 칼슘인데요. 생선뼈의 경우에는 칼슘 그리고 인의 비율이 예, 사람의 뼈와 같은 약 2:1의 비율로 비율이 맞는 거예요.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의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. 이 비율이 깨지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. 그러니까 인이 많아도 문제고요. 또 인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. 또 인이 이제 우리 생체내에 너무 많게 되면은 뼈에 있는 칼슘을 이렇게 녹아내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이 칼슘과 인의 비율, 약 2:1의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.